지나가 줄게. 어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얘가 개돌인가 봐요? 예, 개돌이에요.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예, 15살이니까 아주 예, 장수하고 있는 개죠. 와, 견종이 뭐예요? 이게 풍산개하고 사무에도 예. 믹스로 알고 있어요. 오, 나이가 먹어서 털은 조금 이렇게 빠졌겠지만 오, 굉장히 멋지네요. 예, 아주 잘생겼어요. 오, 그렇구나. 들어갑시다, 개돌. 가자, 들어가시죠. 네, 네, 먼저 들어가시면 네. 따라 들어가자. 예.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제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 이렇게? 아, 여기는 이제 제가 기타를 제작하고 있어요. 오. 저는 이제 매일 맡으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 아. 처음 오신 분들은 냄새 많이 난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멋있어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작업 대가 여기 있는데. 아, 그게 그거예요? 예. 아, 네. 그래서 자리 보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 아. 이제 좀 많이 일을 해서 이러는데 아. 이쪽에 서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 개돌이 여기 창으로 이렇게 쓸어. 아. 밑에다가 이걸 만드셨네요. 예. 그 이제 항상 보면서 아, 네.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단절되면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요거는 이제 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네. 설계를 했었어요. 보면서 아.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개돌이 네. 한 번씩 궁금하면 보기도 하고 네. 해서 너무 좋아요. 개돌이도 항상 네. 밖에 있다가 쳐다보기도 하고. 들려줘 네 멜로디 이 노래 영원히 아니 저 이 친구 나이가 많아 보여요. 예, 지금 15살이에요. 아. 예, 나이 좀 많죠. 이 아기 때부터 키우신 거고요. 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된 사연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견주분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네. 원래 견주분이 예. 제가 그때 이제 그 임대로 있는 집 주인분이셨는데 아하. 제가 이제 이 개돌이 처음 오는 순간에 있었어요. 완전 강아지가 아. 처음 올 때. 그때도 이렇게 집에서 키우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예, 이제 밖에서 이렇게 좀 밖에서 예, 마당에서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네. 키우고 있었구나. 그 견주분이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좀 관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지켜보니까 조금 건강도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개돌이 제가 키우게 해달라고. 아, 네. 진짜요? 예, 예, 예. 그분은 그분이 저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안충이 심하고. 안충. 예. 병원에 갔더니 100마리 정도 이렇게 잡아냈을 정도니까 아주 좀 심한 편이죠.
엄청 심한 거죠? 예. 안충이 100마리요? 예, 100마리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눈이 정상이 아닐 텐데? 거의 다 녹아가지고 예. 안충하고 피부병하고 사상충하고 그래서 그럼 지금은? 지금 다 이제 괜찮은데 예, 한 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안충이 한 마리만 있어도 불편한 건데 사실 예. 몸이 아프니까 성질이 이렇게 난폭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치대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내 주인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막 한 번도 막 반기거나 막 꼬리치면서 애교를 부린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아기 때부터 봤음에도? 봐도? 예. 그런 거 좀 서운해요, 사실은. 그 신기하네요. 그 저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는 근데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예. 이제 그 키우던 분이 남자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얘가 마음을 안 여는 게 아닐까. 제가 네. 한 5년 됐는데 저한테는 캐도라 그러면은 딱 들고 막 이렇게 고개 돌리고 그러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원래 이제 견주 그 키우던 그 온 손님 중에 한 명이 얘를 때렸대요. 남자가 지드니까 그래서 남자 어른은 조금 무서워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원래 주인이 집 지키라고 이제 데려다 놓은 강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들에 대한 경계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사귀는 게 좀 쉽지 않았는데. 저하고 친해진 것도 그렇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 좀 걸렸었고 눈 마주치는 거, 아이컨택 하는 거 되게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랬었어요. 아, 이제 누구나 입양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작업하다가 보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를 꿈꿔왔었는데 그래, 뭐 너도 살 만큼 살았고 네가 살고 싶은 삶이 있을 텐데 그래, 적당히 우리 공존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그래도 편해지더라고요. 훈련사님, 이 친구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저 여자친구. 예. 네네네. 우리 개두리가 부를 여자친구를 부를 때는 봉다리 아줌마로 불러요. 봉다리 아줌마. 항상 봉다리 초 이렇게. 어떤 거 어떤 간식 많이 사주세요? 아 해장국 같은 거. 선지 선지 아니, 같은 거. 선지 받아서. 선지 주면 잘 먹고 잘 싸요. 엄청 잘 먹어요. 그럼 선지. 됐죠. 선지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먹어도 되나 고민하면서도 조금씩 변 좋죠. 네, 변 잘. 그럼 됐죠. 아 그럼. 개들과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은 이제 좀 인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이렇게 좀 같이 시간을 좀 많이 좀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여기 안에서 이제 같이 좀 보낼 수 있나 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모든 개들은 가족 안에서 이제 정착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이 없이 오랫동안 살았던 개들은 마음의 문? 이것을 여는 방법도 모르고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착을 못 해봤던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는지도 잘 몰라요. 그 상태에선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의 문이 아주 삐 하고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가장 좋은 환경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얘한테는 나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작업하실 때 뭐 괜찮으시면 여기다 묶어놔도 되거든요. 저는 고리 하나 딱 만들어서 이 줄 딱 걸어놓고 또 한 바퀴 돌리다가 또 한 바퀴 놓고 또 줄 잡고 와가지고 여기서 예뻐 예뻐도 해주고 얘한테 조금씩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여기가 내 집이야? 진짜? 라고 자꾸 물어볼 거예요. 나갈까? 나 그냥 나갈게. 괜찮아. 나갈게. 나 원래 밖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나갈게. 그냥 자꾸 이럴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님이 그래 너 나가고 싶구나 라고 이렇게 내보내지 마시고 아니야 여기 집이야. 괜찮아. 우리랑 같이 쉬자. 방에도 들어와 볼래? 야, 2층까지는 안 돼도 1층 복도는 되지. 정색하면서 아니요, 안 들어갈 거예요. 전 받기 좋아요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배고프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도 대접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드시고 싶을 때 드세요. 라고 하면 한 입이라도 먹든 이런 것처럼 이 친구한테 작고 부담되지 않을 만큼 같이 있어주면 소중하게 여겨줘요. 그게 쌓이면 최선을 다해 인사할 거예요. 가족으로 되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도 얘하고의 마지막을 사는 굉장히 좋은 기간이 될 거예요. 네. 데리고 들어와야 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지 꾸준히 애정을 가지고 사실 저 우리 선생님이 기타 안 쳐주셨으면은 약간 날카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기타 소리가 이 친구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괜찮아요 난 여기가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 주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음악이 들렸거든요. 저는 묶여있는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분들을 사실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얘기는 한 번도 제가 안 들어봤더라고요. 왜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분명히 개돌이의 예전보다는 지금이 제일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선생님이 개돌이를 생각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